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집은 대지 면적이 188.8평인 대형 다가구주택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대구 시내에서 다가구주택 중에는 제일 큰 건물일 겁니다. 오늘 건물은 카톨릭 대학교 병원과 인접해 있어 임대사업하기에 안성맞춤인 건물이고요. 사용성이 나고 한 달밖에 안 된 신축 건물입니다. 한 달 만에 전세대 임대 완료되어 공실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건물입니다. 카톨릭 병원 주변은 건축할 땅이 한정적이라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없어 임대사업하기에 좋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도로 잠시 설명드리자면 오늘 건물의 또 다른 장점은 향후 4호선 순환선이 지나는 곳으로 역세권 매물로 탈바꿈될 지역입니다. 오늘 건물의 첫 번째 장점은 공실 걱정이 없다는 것, 두 번째 장점은 역세권이 될 자리, 세 번째 장점은 필로트 구조의 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이 완전히 독립된 공간으로 주차 양방향으로 주차장이 운동장만큼 넓다는 게 오늘 건물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주차장이 완전 독립되어 있는 이유는 오늘 매물은 자연 녹지에 속해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넓은 땅에 운동장처럼 주차장을 구성할 수 있었고요. 오늘 건물은 또 남쪽으로 주차장이 설계되어 영구적으로 조망권이 보장된다는데 많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으로는 1층에는 상가 1호실과 원룸 3가구, 투룸 2가구, 그리고 주차 12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2층에는 원룸 3가구, 투룸 3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3층에는 원룸 1가구, 투룸 1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15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현장에 있는 곳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 바로 앞에는 도로가 성당로가 되겠고요. 성당로에서 제가 서 있는 방향에서 우측으로 450m 정도 가시면은 앞으로 들어설 4호선 트램 여기 역사가 들어오는 두루공원 내거리가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은 두루공원 롤러스 게이트장이 내 집 바로 앞에 건너편에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성당로에서 두 번째 있는 우측편에 노란색 벤자민 대리석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자, 건물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건물, 그러니까 건물에서 동쪽이죠. 동도로 8m 도로를, 통과 도로를 접하고 있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자, 도로변에서 바로 두 번째 건물로 여성 세입자분들 밤늦은 기각길에도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건물이고요. 자, 보시면 동쪽에도 대리석 시공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건물 전면에도 대리석으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돌값만 상당히 들어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 경해여자중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고요. 바로 뒷편에 보시면은 굉장히 큰 건물이 있습니다. 우측에도 보시면은 큰 건물이 있고요. 바로 경해여자중학교 바로 뒤편이 또 카톨릭병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톨릭병원에서 도보로 약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학생들 그리고 의사, 간호사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공실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는 건물입니다. 자, 방금 전에 영상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의사분이 한 분 또 건물에서 나가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코너 양면으로 대리석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건물 바로 앞에 보시면은 샤시로 또 에어컨 실외기 놓을 수 있도록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부 주차 못하게끔 지금 주차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건물은 3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층 남쪽으로 바로 앞에 주차장이 양방향 주차장 12대 주차가 가능한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내 집에 들어갈 때 보시면 양쪽으로 기둥을 잘 뽑아 두셔서 원룸 건물이 아니고 궁궐에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자,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또 설명을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 바닥은 스탠폰 공법으로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그런 마감재로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주차는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6대 그리고 우측으로 6대,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한 대 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보시면 이쪽에도 또 한 대 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주차 12대가 아니고 공부상 12대지만 총 14대, 16대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8m 도로 쪽에 차가 두 대가 지금 서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16대까지는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건물 전면이 굉장히 넓습니다. 건물 전면이 넓어서 카메라 앵글에 다 담기지가 않아요. 자, 오늘 건물은 이제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1층, 2층, 3층 전체 1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측면으로 이동해서 건물 측면도
영상으로 비춰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측면에 보시면은 건물 측면은 드라이피트로 깔끔하게 똑같이 노란색으로 해서 건물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건물 실내 안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 왼쪽에 보시면은 8채널 CCTV 잘 돌아가고 있고요. 계단실 바로 밑으로 보시면 청소 도구함과 현관이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라든지 유모차 놓을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요. 자, 바로 현관 우측으로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1층에 사무실 한 가구와 원룸 세 가구 그리고 투룸 두 가구로 전체 6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원룸 세 가구, 투룸 세 가구 전체 6가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세자분들 방 주변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파벽돌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계단실 쪽에 보시면 계단실 쪽에는 화이트 톤으로 타일이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것 영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은 가톨릭 대학교 병원 바로 앞에 인접해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방금 전에도 의사 선생님께서 거주하시는 거 영상으로 보이셨을 거예요. 가운을 입고 나가는 모습 영상으로 보셨을 거고 촬영하는 동안에 세 분이 다녀가는 거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자, 3층입니다. 자, 3층에는 주인세대 한 가구, 원룸 한 가구, 그리고 투룸 한 가구 전체 세 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옥상부터 설명을 드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주변 환경부터 설명을 드리고 주인세대 내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 바닥 보시면 군더더기 없이 우레탄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 복층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주인세대 복층 부분에 보시면은 보통 징크 판넬로 지붕 쪽에 누수에 영향이 없게끔 징크 판넬로 보통 시공을 많이 하는데 오늘 건물은 고가의 기와장을 얹어 놓았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복층 지붕 쪽에는 전체적으로 기와장을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다른 건물들보다 기둥 두께가 굉장히 더 두꺼운 걸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귀향의 여중이 바로 앞에 인접해 있고요. 오늘 건물에서 가톨릭 대학교 병원까지 도보로 3분 거리 있기 때문에 의사, 간호사 그리고 가톨릭 병원 안에는 또 의과 대학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수요가 이제 넘쳐나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계속해서 공실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3층으로 내려가서 주인세대 영상으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인세대 현관이고요. 정면에 보시면 3연동 망임유리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4칸짜리 신발장,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 또 반칸 4칸짜리 신발장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 수납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측으로 보시면 일괄 초등 스위치와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 현관에서 엘리베이터 이제 부를 수 있도록 여기에 엘리베이터 버튼이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인세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주인세대 3연동 중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거실이 나타납니다. 자, 거실 보시면 정남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조랑 굉장히 좋은 걸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1층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내 집 바로 앞에는 내 집 주차장이 이렇게 넓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조망근과 일조랑은 영구적으로 확보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고 쪽에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거실 쪽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창고 높이도 다른 집보다 약 20cm 정도는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거실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기역자형 싱크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두 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미리 확보가 되어 있고요. 상부장 화이트, 하부장 그레이로 굉장히 깔끔한 싱크대가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보시면은 인덕션 3구짜리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로 위에 한샘 제품 코드 설치되어 있고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넓은 개수대, 그리고 개수대 바로 위에 환기창이 나 있기 때문에 환기 섞기 전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또 오늘 건물 보일러실 겸 세탁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보이지고요. 자, 안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안방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창호를 사용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안방도 층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개방감이라든지 일조량 굉장히 좋습니다. 정남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안방도 일조량이 굉장히 좋고요. 안방 쪽에 보시면은 또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름철 시원하게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창호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은 오늘 건물은 또 안방에 드레스룸이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옷장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드레스룸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내욕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 확인시켜 드리고요. 안방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오늘 건물 복층이라고 설명드렸듯이 복층 올라가는 계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층은 또 이따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왼쪽에 보시면 또 두 번째 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방에도 보시면 굉장히 큰 창호를 사용해서 북쪽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반사광이 많이 들어오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에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 시원하게 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에 이동하기 전에 보시는 것처럼 거실 그리고 안방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또 세 번째 방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정남쪽을 바라보는 3베이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방으로 또 이동해 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 역시 굉장히 큰 창호를 사용해서 일조량이 굉장히 좋고요. 세 번째 방 역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큰 외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외욕실이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요. 자, 그리고 보신 것처럼 지금 현재 샤워기 바로 앞에 샤워부스는 이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공간에 샤워부스를 하나 만들어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바로 밑에 보시면은 샤워기 쪽하고 세면대 쪽하고 단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근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자, 그리고 외욕실도 마찬가지로 환기창이 뽑혀져 있기 때문에 환기습기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복층 올라가는 계단도 굉장히 완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애기들 오르락 내리락 하기에 좋고요. 그리고 단층 쪽에 보시면 단층 쪽에 방이 3개 있고 복층이 또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대가족이 들어와서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복층 층고도 굉장히 높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제 키가 183인데도 불구하고 허리 숙임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왼쪽에 또 공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공간에 큰 수납장을 마련해서 애기들 스스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층 역시 에어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 시원하게 날 수 있고요. 복층 쪽에도 양쪽으로 이렇게 창호를 미리 매두어서 일조량이 굉장히 좋은 것을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밑에 단층으로 내려가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실 바로 맞은편이 싱크대가 이제 주방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주방 가운데 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그 바로 위에 보시면은 식탁등이 있는데 바로 밑에 6인용까지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사무실 한 가구와 원룸 7가구, 투룸 6가구, 주인세대 하나로 전체 1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624.1제곱미터, 구단위로 188.8평, 건물 연면적 534.97제곱미터, 구단위로 161.8평, 사용승인 2022년 2월 18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3층인데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29억, 융자 5억 2천, 보증금 4억 4천, 인수금액 19억 4천, 월 수입 791만원에 은행이자 156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635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사용승인이 약 한 달 정도 전에 났습니다. 한 달 정도 전에 났는데 전체 가구가 완료되었다시피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인수금액이 19억 4천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토지에만 융자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건물에도 융자를 추가적으로 낼 수 있다는 점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인수가는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융자가 얼마까지 가능한지는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톨릭병원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앞으로 향후 4호선 트램이 들어서는 자리에 가까이 인접해 있는 신축 다가구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